나는 올해 23살이 된 직장인인데 고등학생이던 시절에 겪은 일이다. 방과 후 친구와 함께 집에 가는 길이었다. 그 친구는 평소 자신이 키가 약해서 귀신이 잘 들러붙고 남들의 눈에는 안 보이는 게 자신에게는 잘 보인다고 말을 하곤 했다. 나는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곤 했다. 솔직히 안 믿기기도 했고 그 친구와 함께 다니면서 특별한 이상한 일이 생긴 적도 없었다. 사건이 벌어진 그날은 마침 내가 집에 더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을 찾아보자고 친구에게 제안을 했던 날이었다. 야, 저 골목길로 집에 가봤어? 아니, 저긴 뭔가 으스스한 기운이 느껴져. 집에 가려면 공장 단지는 지나쳐야 했는데 단지 사이사이에 골목길이 아주 많았다. 우리는 가보지 않았던 골목길로 들어갔다. 그렇게 계속 걷다가 가로등 밑을 지나가는데 우리가 다가가자 갑자기 등이 꺼지는 것이다. 지나가는 순간 불이 꺼지는 게 마치 누군가 장난을 치는 건가 싶을 정도로 타이밍이 기가 막혔다. 이상하네? 기분이 찜찜하긴 했지만 우리는 가로등이 고장난 것이라고 여기고 계속 걸었다. 그러다가 동네에서 처음 보는 하얀 대문이 있는 집을 지나치게 되었다. 이런 집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게, 나도 처음 봐. 그런데 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그 대문 앞을 지나가는 순간 오싹한 느낌이 온몸으로 전해지면서 바람이 휙 하고 부는 것이다. 봐, 내가 여기 기운이 별로라고 했잖아. 친구의 말에 기운이 더 이상해졌고 찜찜한 느낌이 사라지잖아 무서웠다. 그래서 우리는 걸음을 더욱 빠르게 옮겼다. 그러다가 거북길에 있는 거울이 나왔는데 갑자기 친구가 걸음을 멈추는 것이다. 친구는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져서는 겁에 질리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나를 보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다. 뒤돌아보지 말고 일단 뛰어. 왜? 무슨 일인데? 묻지 말고 계속 뛰어. 나는 영문도 모른 채 친구를 따라 미친 듯이 앞만 보고 달렸다. 한참을 달려서 골목길을 벗어난 뒤에 멈춰 숨을 고르며 친구에게 물었다. 야, 도대체 뭔데 그래? 친구는 잠시 침묵을 하다가 입을 떼었다. 아까 그 커브길에 거울이 있었잖아, 반사경. 그냥 무의식적으로 쳐다봤는데 사람 형체가 뿌옇게 보이더라고. 처음에는 그냥 연기인 줄 알았는데 연기는 가만히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잖아. 그것도 까맣게. 느낌이 안 좋아서 우선 뛰어야겠다는 생각만 들더라. 그럼 우리가 그 골목길로 들어섰을 때 안개 같은 게 사방에서 우리에게 덤비던 게 안개가 아니고 안개 형체를 한 귀신인 건가? 예전 공장 단지 내에 있던 한 공장에서 큰 화재가 나서 많은 사람이 탈출을 못하고 죽었다는데 혹시 친구가 본 이상한 것은 그때 그 안에 갇혀 죽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